그 등록 취소하고 형벌 나올 건데 그때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17번. 자, 지금 이제 12페이지에서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쉬운 거 안 하고요. 쉬운 거는 저 뒤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 나올 때 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조금 좀 지금 까다로운 거.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것만 하실 겁니다. 쉬운 건 아예 빼버렸습니다. 다음번에 또 나오고요. 자, 그러면 전속중개계약 반드시 하나가 남을까? 14번. 자, 14번에 4페이지. 요 4페이지에 자, 먼저 프린트물 한번 볼 건데 여기도 시험 문제가 무조건 하나가 나오니까 한번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14번 전속중개계약 좀 한 문제가 메뉴 나오고요. 그리고 요 문제도 아주 괜찮았습니다. 나 먼저 전속개업 공인주사의 의무. 그래서 하다 좋기는 좋은데 이 전속이 되면 아주 귀찮은 의무가 많다는 겁니다. 나 먼저 처음에 오자마자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 언제냐고 요놈이 더 빨라게입니다. 그렇죠? 먼저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교부 해야 되는데 보관 안 하게 되면 또 제재 얻어 맞습니다. 근데 언제 계약서 쓴대요? 지체 없이인가 7일인가 그렇죠? 지체 없이가 맞습니다. 공개가 그거 자꾸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보존한대요? 전속중개계약서 3년, 5년 말고 3년 게임입니다. 3년. 확인 설명서, 저 돈 있는 것이 5년이요. 서식도 없는 것이 게임입니다. 그리고 요거 좀 아주 단골 문제로 냈었습니다. 자, 먼저 서명 또는 날인이 맞대요. 서명 미시 맞대요. 서명 또는. 요건 내놓고 정말 문제 아주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게 보였겠냐고 주셨습니다. 처음에 냈을 때 아주 눈이 캄캄했습니다. 한 26회 때인가 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보세요. 업무정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등록취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비싸게 내봤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등록취소 아니요. 등록취소는 공개역입니다. 역심불이다가 공개 안 하면 거기서 이제 절단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2번 볼까요. 며칠 이내에 지체 없이는 아니고 얼마? 7일. 여기 7일입니다. 7일. 작년도 시험 문제가 2주 이렇게 나왔대요. 저기 끝에 가면 이제 28회 때 시험 문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망과 아니면 망 또는 그렇죠? 망 또는이 맞대요. 정말 이건 이제 다시는 안 냈지만 정말 너무 심했습니다. 아주 그냥 내놓고 떨어져라. 망과가 모욕입니다. 망 또는 망에 냈으면 신문에 안 내도 돼. 둘 중에서 하나만 공개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 볼까요? 공개를 정말 원하지 않으면 공개를 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틀렸다는 거 아니고 비공개 요청에 따르세요. 아주 억하신 경우 내놓으면 옆에 볼까요? 등록취소. 그나마 업무정지 얻어맞을 수 있는 상대적이지 여기는 절대적이 아니어서 그렇지 3년 동안 이거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요 공개하고 자꾸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공개는 했고 공개한 내용을 통지를 해야 되는데 저걸 자꾸 공개 나오니까 7일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건 얼마래요? 자, 2번 공개할 때가 7일입니다. 요건 지체 없이 공개한 내용은 지체 없이 2, 3일 지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7일 아니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서로서 내용이 많으니까 문서로서 알리라고 7개나 있더만 주셔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 비공개 의무 아예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아까 저기 나왔네. 주소나 성명도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가 좋은 거라고 주소하고 성명까지 다 내놓고 누구는 쫄딱 망해갖고 세종시 떠난다네 다음날 뛰어내릴 거예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 공개. 자, 거긴 세명할 때 거짓이 첫 번째입니다. 별표 6개월 거의 내본 적 없는데 정말 의뢰 내용하고 다르게 거짓으로 이렇게 공개를 하면은 혼란을 초래한다고. 얼마래요? 6월. 거기 별표 6개월 보실까요? 한 번도 안 내봤는데 6월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 아주 귀찮아 죽겠네. 중간중간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다 일주일 걸리려나? 어디 가면 일주일이 나오긴 나와? 얼마? 2주. 2주입니다. 여기다가 지체 없이 그럼 신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아주 저것이 작업 건다고 괜히 오해받습니다. 주의하십니다. 여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또 남자가 관심이 있다고 이제 막 들이대니까 절대로 잊어먹을 말 하면은 여기는 알려주시라는 겁니다. 2주. 그리고 여기 뭐래요? 상황은 구두로 통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뭘로? 문서로서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기 사업자는 구두가 될거 뭐가 될거 아무렇게나 알려주셔야 됩니다. 난 이제 7번째 가장 마지막에 거래 다 끝났다. 그리고 자, 그림도 사실은 있는 데입니다. 아마 교재가 소개 안 한 것 같은데 주셔야 됩니다. 자, 거래 사실은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지체 없이 하여튼 2주 그리고 7일 나오면 나머지는 다 지체 없이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통보를 할까요? 사업자일까요? 의뢰인가요? 사업자. 저기 삭제시킬 사람은 사업자 이러면 정말 다 된다는 겁니다. 옆에 제재도 나왔고 게임입니다.
그리고 뭐 보수 같은 경우도 가끔씩은 지금 아예 보수는 계산 문제가 아예 안 나오기는 해도 위약금하고 그다음 이제 바로 50% 내에서 소요비용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고 또 나중에 또 특강 자료가 있으니까 거기는 몽땅 다 나와 있고 조시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이제 17번. 자, 17번 보수 계산은 의외로 잘 안 나오니까 한번 보실까요? 이런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감으로 꼭 한두 개씩은 나옵니다. 옳으면 옳다고 오라고 하고 틀리면 틀리다고 X를 근데 바르게 쫙 지어진 것은 뭐래요? 우리 공단은 저런 문제 아주 엄청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건 세 개 다 모르면 아예 문제 못 풀어가게 됩니다. 대강 찍으면 맞출 수 있을 것 같니? 그러면서 약 올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볼까요? 근데 일반 중개계약이네요.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저기 일반에다가 동그라미 안 해놓으면 내가 지금 일반본인 전속중개본이 자꾸 헷갈린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정한 그리고 표준계약서 소식이 있긴 있어 보입니다. 아까 우리 봤잖아요. 근데 이제 중개계약서 여기도 일반이라고 딱 빼버렸잖아요. 중개계약서를 사용을 해야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 일반 여기 전속이라고 헷갈리시면 안 되죠. 일반은 사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가자마자 쓰레기통이다 꼬리내도 괜찮고 안 써도 괜찮고 어차피 옆집 갈 거니까 전속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속은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일반 자 앞에다 일반 딱 알려주고 뒤에 가서 일반 그랬으면 금방 봤을 건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딱 중개계약서를 사용을 해야 된다. 얘가 무슨 전속이니 일반이구만 사용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잘못해놓으면 바로 괜히 또 4번, 5번 막 이런 쪽으로 벌써 갔을 거랍니다. 그럼 이제 답이 안 나와 주셔야 됩니다. 벌써 1번, 2번, 3번 중에서 정답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니은번 이제 전속 남았네. 그리고 유효기간 3개월이래 여기입니다. 자, 먼저 전속중개계약 저거 자꾸 6개월이라고 한번 시험 문제 내본 적도 있었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특별한 약정이 없느냐 아무 쓸 안 하고 쓱 나가면 몇 개월이요? 당구장 표시도 있지만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일반도 그래. 유효기간은 3월이다. 맞아요? 틀려요? 저 맞아요. 요 놈은 맞아. 그럼 2번 틀렸네. 그러면 1번하고 3번 중에서 정답이네. 끝까지 봐야 답이 나오겠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3년 반 봐도 답이 나왔네.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개업 공인사는 당해 거래계약서를 3년간 보존을 해야 된다. 3년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그럼 답은 몇 번이래요? 1번. 그렇죠? 1번. 자, 이런 문제도 상당히 난이도가 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바로 1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문제를 찾아내시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정답은 바로 1번이었었다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옆에 이제 19번. 요 19번도 아주 괜찮았습니다. 저기 법률 저거 나왔네. 저 아침에 이제 설명했던 거 저거 그대로 나왔네요. 자, 13페이지에서 19번. 사무소 명칭도 성명호 명칭 간판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냐고 없냐고 지금 요즘은 자꾸 고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하나가 명칭은 좀만 꼭 나옵니다. 자 먼저 성명하고 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뭐래요? 이것도 딱 두 개만 얘기하잖아요. 설치라고 안 했다 그입니다. 설치할 의무는 얘기 없어 그입니다. 근데 성명하고 명칭만큼은 두 개 잘못되면 내가 쳐들어갈 거요. 모순이 합니다. 근데 옳은 건데 1번 볼까요? 개업 공인사는 그 사무소 명칭으로 공인중개 법률사무소를 사용을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가 빠져버렸잖아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해야지 뭔 법률사무소 네가 뭐 변호사니? 그럽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변호사가 이거 신고 들어가요?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1번 X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토지의 매매 등을 이것도 너무 엉뚱하잖아요. 알선하는 무자격 개업 공인사는 자격증 넘는 것이 그리고 그 사무소에다가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네, 사용할 수 있대요. 있다 없다? 없다. 뭔 소리 여기입니다. 무자격은 쓸 수가 없어. 절대 안 되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는 무자격 말고 개업 공인주사 부칙 자격증 없는 부칙이 쓰는 거지 뭔 무자격 있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또 500이라고 했잖아요. 저 금액 또 써변 얘기입니다. 앞에도 그랬었잖아요. 설치한 5개 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를 하면 반명할 때 명보드만 얘기입니다. 저기 푼테물도 있네 얘기입니다. 표기하게 되면 500만 원 약 과태료 부과한다. 500이 아니라 100만 원.
금액을 살짝 속였습니다. 하여튼 500하고 100 있으니까 바로 공시 확인을 운명시 했었던 500하고 달라 주셔야 됩니다. 거기는 확인 설명밖에 안 나와. 연수하고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실까요? 자, 4번 이제 책임자 맞는 거는 같다고 그럽니다. 자, 법인의 개업공사가 분사무소에다가 5개 광고물을 설치를 할 경우는 분사무소 신고필증에 맨날 여기다 대표작을 하던 얘기입니다. 그죠? 기재된 책임자의 정말 간판까지 속색이죠. 책임자의 성명을 그 광고물에다가 표기를 해야 된다. 그죠? 맞았죠? 정확하게 맞았다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이제 대표자의 성명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입니다. 4번이 맞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이제 저기 민사집행법, 오늘 또 설명했던 나란히 또 나왔네. 등록관청이 위법하게 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했음에도 이를 철거를 명하지 않은 경우, 하여튼 무슨 법이냐고.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법이라 할 것 같다, 그럽니다. 그 철거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야 한다. 무슨 법이래요?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입니다. 대집행이란 글자가 나온 법이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야 한다. 우리 법은 차라리 좀 교도소 보내지 저렇게 치사하게 사람 불러다가 간판 안 뜯어내기입니다. 행정대집행법이 뜯었네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19번도 아주 괜찮았었고 여러 개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답은 4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금쟁이 너무 쉬우니까요. 금쟁이 또 나중에 또 볼 거니까 뒤에 또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겸업 정말 요 문제 정말 괜찮았었고 22번. 그리고 최근엔 또 요 문제보다 더 나은 문제가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업도 우리 프린트물 나와 있으니까요. 정말 겸업은 한 문제가 무조건 나와라고 해서 이제 겸업. 겸업은 바로 3페이지에 저 7번. 저 7번에 겸업. 여기 6개 다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무조건 하나가 꼭 나오니까요. 정말 저렇게 꼭 나와요. 그리고 지금 나왔던 22번, 24회 때 문제가 아주 괜찮았어. 아마 지금까지 최고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나 먼저 법인의 겸업인데, 겸업을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도 가능하고 부칙도 저 여섯 번째만 빼면 다 한다는 겁니다. 자꾸 법인의 겸업 그러니까 개인은 못하나 봐 해요. 얘입니다. 그리고 더 세게 돼요. 개인들은 임대업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사업도 괜찮아. 근데 법인은 꼼짝 마 그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용도가 하나만 맞습니다. 지금 거기 다 맞다는 게 아니라 하나 골라보세요.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공업용이래요, 농업용이래요, 상업용이래요. 뭐래요? 상업용. 그럼 저 두 개 나오면 틀린다는 겁니다. 맨날 설명 들었구만. 상업용이 맞습니다. 그럼 주택은 다 돼. 근데 임대업이 맞대요. 임대관리가 맞대요. 임대관리 세지면 안 된다고요. 오늘 봤구만 프린트물에 그냥 세 글자만 나오면 다 이상 얘기입니다. 건물을 막 사다가 세를 넣을 거냐고 합니다. 임대사업자 낼까 말까 고민하니 그입니다. 뭔 말이여 그입니다. 임대만 관리해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주택관리사가 따로 있어. 우리도 그냥 주택관리사 시험 볼 거요. 아예 반이 그냥 겹쳐 얘기입니다. 관리 뭐라고요? 관리 대행. 관리업 그러면 네가 주택관리사니까입니다. 관리로 업으로 한다는 소리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300세대 넘어가면 우리도 관리 못한다는 겁니다. 주택관리사가 해야 돼. 그 주택법이 나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관리대행 얘기입니다. 그리고 토지는 오늘 또 봤네요. 토지는 관리대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기입니다. 토지는 아예 안 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건 저 4번에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2번 볼까요?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요. 중개대상물의 이용이라고 했을까요? 나무를 재배해봤니? 그입니다. 뭐 물을 많이 주세요? 다 죽어 줘야 됩니다. 뭐 공장 그냥 무조건 돌립니까? 말이 안 됩니다. 중개대상물 말고 부동산, 토지하고 건물만 얘기합니다. 부동산 그래야 됩니다. 부동산의 이용 그리고 개발.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봐. 개발업이라고 안 해서 거래 관한 상담. 상담이라는 겁니다. 그럼 볼까요? 개발업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상담 나오긴 낫다는 겁니다. 괜히 또 개론 배운다고 투자 상담 된다 안 된다? 네가 무슨 은행이니 증권회사니 안 된다는 겁니다. 투자 상담 X. 이용 개발 거래 관한 상담 또 나올 거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 경영하니? 저기 경영 밑줄에 봤고 경영이 동그라미 있네요. 경영계입니다. 뭐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소리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고 누구래요? 개업. 그럼 그 옆에 소속이 경영하니 개입니다. 걔 월급쟁이 임원사원 걔도 아니요. 경영은 개입니다. 그리고 기업 이거 일반 회사인데 뭐 말이 되는 소리여 개입니다. 여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개업만 맞습니다. 저기 개업만 맞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빼버렸어요. 하여튼 공업용, 농업용 건축물은 안 돼, 분양된. 그리고 주택에 분양업, 건물을 막 쪄다가 분양을 업으라는 건 건설회사요. 분양회사요.
분향 오비 아니라 분향 대행. 이미 지어져 있는 거 대신만. 그래서 저기 견본주택 가갖고 모델하우스 하지 말고 이제 용어가 달라질 때 견본주택 가갖고 사업시행자 만나갖고 내가 분양해 줄게. 너 얼마 줄 거요? 해갖고 받으라는 겁니다. 중개보수 다 두세 배는 더 많은 호기입니다. 근데 그 옆에 토지 관리대행, 작년도 토지 분양대행 나왔어요. 토지 관리대행, 분양대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땅은 안 되게입니다. 톱으로 쓸 거니, 게입니다. 토지 분양대행, 토지를 관리, 그럼 토지 째려보고 있을 거야? 관리대행? 말이 안 됩니다. 겸업 X. 대행 나와도 땅은 안 돼. 조심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어차피 이사 오잖아요. 중개 의뢰, 의뢰에 따른 도배. 그리고 이사업체 운영. 그러면 안 되고요. 이사업체 뭐라고? 소개 전화번호입니다. 전화번호 개입니다. 이사 오시는데 업체 아세요? 제가 소개할 거, 뭐, 옐로우 케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거 이전의 부수는 영역의 알선, 아니면 제공, 아니면 영역어. 저거 다 안 해봤다는 겁니다. 뭐래요? 영역? 알선, 알선입니다. 제공, 이삿짐 날러, 그게 용역업이 여기입니다. 뭔 소리 하는 거 여기입니다. 여기는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 하단 경매 그러면 경기 이렇게 사람이 있다. 부칙은 안 돼. 그 다음에 공매, 권리 분석이나 취득의 알선입니다. 여기까지만 해주고도 50만 원 받습니다. 네,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직 안 해봤는데 매수 신청대로 등록한다오지 취득의 알선 등록 안 해. 공인주사 자격증만 있으면 권리 분석이나 취득의 알선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센 거. 연놈이 등록해. 매수 신청의 대리. 그거 저 끝에 가장 마지막에 한 문제 나온다고 그냥 한 반 정도 차지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매수 신청의 대리. 연놈만 등록해. 이건 등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방법원에다가.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 규칙은 한 문제가 가장 마지막에 나오니까 32번 해갖고 나중에 또 볼 때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됩니다. 그입니다. 자, 그러면 22번 보실까요? 정말 이 문제가 제일 괜찮았고요. 볼까요? 겸업. 겸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제만 풀면요. 어떤 문제 다 덤벼봐. 라고 쉽게 풀 겁니다. 지금 요즘에 와갖고 그냥 다 겸업해갖고 성의 없이 문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나 먼저 겸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요? 자, 먼저 첫 번째 볼까요? 용도가 더 이상해. 관리된 건 맞는 것 같아. 자, 1번. 농업용, 이제 공업용이라고 하려나? 농업용, 비닐하우스네.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자, 2번. 요거 뭐 작년도에도 나왔는데 또 나왔었네. 24회 때.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2번 볼까요?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작년도에도 똑같이 나왔었네요. 관리대행, 분양대행 안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3번 해볼까요? 근데 개업 공인주사 또 아닌 그랬네. 아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그럼 시험에 합격만 한 사람입니다. 아닌 그래놨습니다. 대상으로 하는 중개업의 경영. 경영 누가 할 건데 왜 하필이면 또 공인중개사인가 장롱석이다 묘수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이나 경영기업, 경영기업의 제공행위. 아, 행위. 행자가 좀 빠져있고 행위.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입니다. 누구? 반드시 개업 그입니다. 행위 맞습니다. 행. 행위. 그래서 이제 세 번째도 개업이 왜 하필이면 또 아닌 겁니다. 개업 공인주사를 대상으로 한 그래야 됩니다. 답을 그냥 알려줄 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맞죠? 개발 상담 입니다. 개발 상담, 이용 상담 놀리지 말라고. 개발 업 그러면 X요. 4번이 답이요.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5번 해보실까요? 그리고 중개 의뢰인에게 경매 대상 부동산을 취득시키기 위해서. 근데 개업 공인주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이게 뭔 소리 하는데요? 자신의 이름은 대리가 아닐 건데,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 이건 대상이 됩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건 대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대리,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위임인, 위임인 이름으로 직접 신청을 해야지. 이게 뭔 소리 하는데요? 세금만 따블로 나가게 생겼구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대상이 아니요. 겸업으로 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리. 대리 배웠잖아요. 그입니다. 직접 매수 신청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23번 뭐 24번 이제 어렵지 않았었고요. 그다음 이제 협회. 25번에 그 협회 문제도 아주 최근에서 봤을 때는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6번, 28번이 나란히 저렇게 한 문제가 항상 1학년반 나오고 몇 년. 그리고 이때가 또 아주 둘 다 괜찮았습니다. 28번은 또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는 아주 괜찮았었고 그거 이제 우리 푼틈을 쓰니까 한번 그때 볼 겁니다. 근데 25번에서도 협회, 협회도 나란히 이제 한 문제가 있으니까 저기 협회는 쭉 가다가 보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협회. 협회 문제가 이제 바로 21번, 그러면 6페이지.
한번 6페이지 한번 잘 찾아보실까요? 6페이지에 공인중개사 협회도 한 문제가 나와. 특히 이제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을 운영하겠다는 운영위원회. 그리고 공제사업. 이쪽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설립원 몇 명.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먼저 자, 첫 번째 우리 설립에서 보실까요? 자, 먼저 4단계를 거쳐가는데 그리고 협회는 법인이니까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회 때 인가받으면 성립한다. 왜 틀려 없게. 아주 1%밖에 합격 못했다는 시험에서도 나왔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정관 작성할 때 몇 명이래요? 자, 600인가 500인가 300인가 얼마? 300. 300이 맞습니다. 한번 꼭 내가 써봐야 됩니다. 300. 이라고 써놓으시고요. 명예도 괜찮고 인지라고 해도 괜찮고입니다. 근데 창립총회 동의를 얻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로? 더블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얼마? 600. 500도 아닙니다. 거기다가 기업 여기다 시험 문제 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얼마니? 거기다 니은. 그리고 시도에서 얼마요? 광역시하고 도에서 얼마요? 디귿. 해갖고 그 세 군데는 이미 시험 문제가 기출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보다도 사업자가 더 중요한데 나 먼저 서울 얼마라고요? 100. 100입니다. 그리고 광역시하고 도는 얼마래요? 20이래요. 그래서 여기도 주의해놓으셔야 됩니다. 하여튼 전체가 600이고 동의는 정관에 더블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100이고 그리고 광역시하고 도에서는 얼마라고요? 여기는 20이다 합니다. 주의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인가. 인가 누구한테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뭐 받아라? 인가 받아라. 그래서 이제 우리 또 뭐 작년도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협회가 인가받을 건데 정책심의원회가 무슨 결정한다 이걸 협회 인가라고 했습니다. 그거 작년도 문제였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뭐를 해서 등기를 하면서 뭐 한다? 성립한다. 등기까지 돼야 된다는 겁니다. 3단계에서 건너뛰어가고 인가받으면 성립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거기 설립 그리고 등기까지 했을 때 그저 법인이니까 여기는 등기해서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 되려면 등기해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부지부 계속 잘 된다는 겁니다. 우리 협회 가서 실무교육 받아야 돼. 매일같이 하니까 대학도 잘 안 해. 우리 근처 거의 없을 겁니다. 나 먼저 지부는 시도래요? 시군구래요? 지부. 부도 났다네. 시도. 시도입니다. 시도. 그리고 지회. 어디라고요? 시군구. 시군구입니다. 지회. 이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다 부도 났다네. 시도. 크게. 크게 지부를 두고요. 시군구마다 한 240개도 넘게 있다는 지회 정말 전국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막 분회까지 따지면 아주 수천 개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보실까요? 여기 뭐 틀렸다는 게 아니라 공제규정 승인 얻어서 자 사전에 먼저 공제규정 제정해서 승인 얻을 건데 국장 그리고 책임준비금 사용을 하려면 국장한테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요건 이제 금융감독 원장이나 다른 사람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선명령, 시정명령도 국장. 그리고 창립총회 의결 보고, 요걸 시험 문제 냈었습니다. 그거 7일이 맞을까요? 지체 없이 맞을까요? 요거 두 번 정도 내봤다는 겁니다. 얼마만이라고요? 여기는 7일이 아니라 지체 없이. 여기 이제 지체 없이 7일 이렇게 시험 문제 냈었다는 겁니다. 꿈을 걸지 말어. 국장이 궁금하대. 지체 없이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지체 없이 주의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공제사업 검사 볼까요? 공제사업은 돈이요. 돈 전문가 누구래요? 우리 주임은 우리가 더 친숙하다고 금감원, 금융감독원의 원장. 그러니까 여기만큼은 금융감독 원장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저 위에 정말 최다 국장인데 여기만큼은 금융감독원의 원장. 이거 자꾸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책임준비금에서 정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무슨 수입액에 얼마일까요? 여기입니다. 저 뒤에는 안 냈는데 무슨 수입에 공제료일까요? 총수입액일까요? 공제료, 공제료. 공제료. 우리한테 개업할 때 받은 돈. 왜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매일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돈 말고 공제료 수입액만 그것만 책임준비금 쌓아놓으라고 우리가 사고 치면 돈 내줘야 되니까 여기입니다. 그리고 100분에 얼마래요? 100분에 50이나 10. 그리고 이상이래요? 이하래요? 많이. 그렇죠? 이상이 맞습니다. 오히려 뒤에다가 속이면 엄청 어려워질 거예요. 미만도 아니요. 그렇죠? 여기는 이상. 이상으로 많이 남겨놔라. 최소한 10%는 남겨놔라.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영 실적 보실까요? 이것도 2월이었다가 짧다고 아주 난리 불스를 치니까 몇 개월로 늘려줬다고요? 3월. 3월이 맞습니다. 이내에. 그리고 뒤에는 안 해봤는데 누구에게 공시할까? 공개적으로 표시할까? 누구 돈이냐고. 공제. 계약자. 자, 국장한테는 보고고요. 여기는 실적 공시는 누구라고? 공제계약자. 공제계약자.
그래서 하여튼 3월 2일 내에 회견연도 정료 후 3월 31일까지는 뭐라고요?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 말고 공제계약자한테 공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500만원 약과태료 얻어맞아요. 주셔야 됩니다. 운영위원회가 정말 중요한데요. 자, 먼저 공제사업에 관한 둘 수 있다가 맞을까요? 둔 다가 맞을까요? 그렇죠? 상심의하고 업무집행. 왜냐하면 정책심의위원회가 저기 나중에 볼 겁니다. 정책심의위원회도 나오긴 나올 건데 거기는 둘 수 있다는데 운영위원회는 뭐라고요? 둔다. 그 둔다가 맞다는 겁니다. 이놈은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왔어.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은 그렇죠? 여기 이제 몇 명 있을까요? 7명, 11명 그러면 안 되고 19명, 19명입니다. 19명 이내입니다. 아주 바글바글하다고 했습니다. 19순위 기원하셔야 됩니다. 19명 이내 꼭 주하시고요. 그리고 협회하고 관련되면 협회하고 관련된 사람이 많으면 다 말아먹을 거예요. 아직 안 해봤는데 3분의 1, 2번, 3번 나란히 있었을 겁니다. 3분의 1 미만으로 둬야 된다는 겁니다. 저 위원이 많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도 3분의 1 그러더니 거긴 이상이더니 여기는 3분의 1 미만으로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공주하시랍니다. 만약에 9명 그러면 3명도 안 될 거라는 겁니다. 3분의 1 미만이니까 2명만 돌아 그런 것 같습니다. 저것들이 많은 그냥 다 말아먹을 거예요.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호선 아니면 장관 아주 독특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술자리 같다. 먼저 여기 위원장은 뭐래요? 호선. 그래서 거기 아닙니다. 장관도 아니고 차관도 아니고 위원들끼리 호선 서로 네가 해봐라 요겁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지금 틀렸다는 소리입니다. 장관도 아니고 차관 아닙니다. 차관은 저기 정책심의원의 위원장이 바로 거기는 차관이고요. 장관은 나와본 적이 없고 바쁘니까 그럽니다. 위원이나 뽑아라 그럴 겁니다. 여기는 호선, 여기는 호선입니다. 저기 둔다 하고 호선 그리고 몇 명 이런 쪽은 아주 중요한데 나란히 안 나왔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기는 몇 년이래요? 욕하지 마시고 2년, 2년입니다. 자, 2년이 아무래도 좀 적합한 것 같다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한 해수만 계속 해먹으면 난리가 나겠습니다. 하다 4년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 번에 한 해수만 연임. 여기는 연임할 수 없다. 시험 문제 내본 적 있다는 겁니다. 있어. 그렇다고 계속 연임할 수 있다. 그것도 X라는 겁니다. 한 번만. 한 번에 한해서만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간사하고 서기가 있어. 근데 위원장이 임명해. 저기 정책심의원회하고 거긴 똑같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보시고, 거기 이제 간사만 있었고, 서기가 또 있는 것은 약간 다르긴 하는데, 심하게는 안 될 거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21번이 바로 25번에 협회 문제가 요 문제 아주 괜찮았었고요. 근데 옳은 거. 지금은 이제 개수를 절대 안 물어봅니다. 그러면 기억, 년, 디귿, 니을 해놓고 이제 여기서 옳은 게 기억이니 디귿이니 이제 이렇게 낼 거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내놓으니까 헷갈려 죽겠네. 자, 그럽니다. 먼저 한번 이제 옳은 것을 빵세서 모두 골라보세요 라고 해놨습니다. 개수가 몇 개냐 그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면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맞았나요? 틀렸나요? 틀렸다는 겁니다. 자, 그랬었다가 지금 바꿔놨다는 겁니다. 저 비싼 서울에다가 왜 둔데 해서 지금은 아무데나 둬도 좀 아무데나 둬도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가 좀 하나가 좀 빠진 것 같긴 한데 보실까요? 이제 두 번째 볼까요? 협회에 대해서 그리고 공인중개사 저것도 자꾸 냈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단체가 뭘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에서 조합은 동벌라고 합니다. 영리사업이니 비영리사업이니 그럽니다. 조합에 여기다 재단법인도 한번 내봤는데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여기도 틀렸다는 겁니다. 무슨 법이? 사람의 단체 사단법인.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두 번째 나란히 좀 어려웠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횟수가 정말 좀 뭐가 저 하나가 좀 빠져버렸고요. 그 다음에 먼저 보시면 협회는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자 하면은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뭐를 얻어야 되고요? 승인을 얻어야 된다. 얻어야 한다는 거, 요건 맞았죠. 위에서 뭐 하나 지금 빠져버렸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볼까요? 여기 이제 총 적이 나왔죠.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협회의 총 수입액 100분의 10은 잘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해야 된다. 아마 요놈 때문에 많이 틀렸을 겁니다. 요거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렇죠? 공제료.
거기 총이 나왔다는 겁니다. 모건 총수입에 협회에 자, 실무교육, 연수교육 매일 같이 하는 거 요것도 다 포함시킨 낙오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틀렸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지금 하나인데 여기 지금 뭐가 하나 빠져버리니까 거기 해설에 있는데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 이제 그 위에 보시면은 내가 정관으로 여무장이 지금 하나가 빠져서 이제 원래는 두 개였는데 나 먼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광역시에 지부 아까 부도났다네. 광역시에다가 지부를 둘 수 있다. 나 고문장이 거기 박스에 있었는데 거기 좀 빠져버렸고요. 한 세 번째 정도인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 있는 그 두 개 그 해설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광역시에다가 지부를 둘 수 있다. 고문장이 있었어요. 시험 문제는 게입니다. 자, 지부 둘 수 있는 거 맞죠? 요 시도 광역시 그럼 여기다가 특별시에도 지부를 둘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도에도 둘 수가 있죠. 아 거기 해설에 해설을 보면은 거기 이제 박스에 원래 하나 있어야 되는데 거기 좀 빠졌습니다.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문장 있었어요. 시험 문제는 그리고 광역시에다가 지부를 둘 수 있다 맞잖아요. 시도에다 넓게 특별시 광역시가 시도니까 거기다가 지부 둘 수 있잖아요. 고문장 있어가지고 두 개. 그 정관으로 정하는 거하고 금방 보셨던 책임 준비금 다른 용도로 쓰냐면 누구한테 승인 얻는다 국장.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나란히 나와서 두 개가 맞았습니다. 우리 박스에서 하나가 없어져 버렸고요. 해설이 있는 대로 그 두 개가 맞았다. 해설을 조금 참고해서 그 두 개가 맞는 걸로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협병 문제는 이제 조금 이제 괜찮게 나왔으니까 그 정도. 그리고 26번하고 27번은 이제 아까 우리 프린트물 요거 하나 드린 거. 근데 요거는 따로 떼서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씩 거기다 붙여놓으면 괜히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1학년하고 저거 꼭 매년 나와요. 1학년하고. 그리고 절대적이 꼭 절대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행정처분에서 이제 제가 그 앞에다가 정량 했던 거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정이 뭔지 간단하게 써놨어요. 그리고 문장만 약간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절대적은 정량. 누가 불 것더라 정량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었대요. 정량, 결사, 소등, 최익은 거짓. 이런 식으로 최근 다 알아봤더니 자 뻥이 되기입니다. 불고기는 뭘 불꼈냐? 비디오 찍었지. 그러면서 이제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량 결사 소등 그리고 최익은 거짓 이렇게 앞글자를 따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옆집 요 옆집이 자주 시험 문제 나옵니다. 하나는 여기 섞여 있을 거 좀 이따 보면 알아. 게입니다. 나 육사 이기간 그리고 뭐 한다고요? 겸임 요거저거 해먹으려고 그 겸임을 독점하려고 큰 돈 마련해요. 하다 돈이면 다 해결돼. 거금 주니까 그거 받고 좋아갖고 또 공손까지 해줬대. 무슨 비리 얘기 같은 겸임 얘기. 겸임을 독점하려고 큰 돈 주고 그리고 주니까 돈 받고 공손해줬대. 거금 공손. 여기 바로 육사이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아래 나오죠. 거기 바로 아래 그 행정처분 약간 풀어놨어요. 정은 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을 때 정지 먹고 중개업했을 때 그 무조건 등록 취소를 한다는 겁니다. 양도 돼요.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됐을 때 사망한 사람 그 등록 취소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청문해 못해 뭐 돌아가시는 분한테 뭐 물어볼 거예요. 요 소등을 주셔야 됩니다. 이중 소소 아주 절대적이요. 이중 등록 딱 걸리면 무조건 등록 취소한다는 겁니다. 소등 불꽃 얘기 그리고 최근 뭐만 갖고 세 번이라고요? 업무 정지 최근 시리즈 갖고 시험 문제 계속 내봤었다는 겁니다. 통으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은 뭐라고요? 거짓 등록 하여튼 이중 등록하고 거짓 등록은 약간 달라. 근데 절대적은 똑같아 라고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육사이기는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했을 때 그리고 업무정지와 과태료 섞어서 4번 그렇다고 업무정지가 4번 업무정지가 3번 과태료가 1번 그건 아니고입니다. 3번은 넘어가면 안 돼. 옆집 정량이어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번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4번 됐을 때 우리 둘 이상의 중개 사무소를 둔 경우 하나 치우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봤잖아요입니다. 소득은 못 치워 기준 미달 겸업 위반. 금방 보셨던 6개 겸업도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파라솔 떴다방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우리 독점. 그렇죠? 최근 2년 이내에 시종 조차고 그리고 요거 거의 안 했습니다. 과징금의 처분을 두 번 받으면 아주 쌍욕을 날린다는 2년에 두 번이면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거래기에서 거짓으로 규제했을 때 오늘 또 수업했구만 게입니다. 금쟁이 7개 게입니다. 또 매매할물 초과판단 요겁니다. 전속중개계약 오늘 또 봤네요. 공개 안 하면 아까도 나왔네 게입니다. 보증 설정. 보증 설정은 다음 주에 한번 해볼 거예요.
손해배상 조치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했을 때 이게 뭐더라 그러면 교재 한번 봐봐봐. 다 나와. 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나오고요. 그리고 3학년하고 1학년이 바로 나란히 나오니까 그거만 볼까요? 이제 행정형벌. 형벌에 3학년 3반 무거운 거. 나 먼저 청사를 직접 쌍방에게 투기하면은 뭐라고요? 무거운 거. 무는 무등록. 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 거지 등록. 저기 최근 거지하고 똑같은 게입니다. 등록 갖고 장난치면 두 개. 금쟁이 1번부터 5번 조건 7번입니다. 3번까지 금쟁이입니다. 그 다음에 1학년 일반 도시워 유사하게 사무소를 정비를 해다가 이쁘게 다듬었어요. 정비를 해다가 양도 하는 것은 금쟁이를 금쟁이 네 개 네 글자니까입니다. 표시 표시 광고 위반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광고 내신 일반인들 여기는 1년이나 지옥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 알이 나오죠. 아까 이제 증서 그다음 직접 거래 쌍방대리 오늘도 봤고 투기 그다음에 무거운 거 근데 1학년 일반 뭘까요? 유사 공인중개사 아니면서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개업이 아니면서 개업과 유사한 약간 보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저 사이비들 곁어서 그 다음에 사무소 세 글자 이중소소 이중등록 저기 정량줄에 소득 나란히 분이 안 풀린다고 때리고 또 때리고 그리고 642기 할 때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겸임할 때 임시 중개 시설물 그거 다 사무소라는 겁니다. 요 세 개가 바로 1학년 일반 등록하고만 헷갈리지 말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 거리정보 사업자 정말 유일하게 1년이나 지옥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는 요거 잘 안 될 거라는 오늘 봤었던 거운정할 때도 봤었던 정 그 다음에 동네방네 오늘도 봤네 비밀준수입니다. 정말 떠들대면 교도소 보낼 거요. 양도 누구 자격증 등록증처럼 자격증하고 등록증은 맨날 나란히 아주 눈꼴시럽게 손잡고 다녀요. 여기입니다. 양도 두 개입니다. 포상금도 나와 여기입니다. 작년도 무슨 유사명칭 신고하면 포상금 나와 그건 안 나와 여기입니다. 그리고 자, 금쟁이 네 글자 그러면 매매 알면 초과판다 그 네 개입니다. 증서 말고 그 다음에 개업이 아닌 사람이 표시 광고 한자 그 사람도 여기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받습니다. 그거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6번하고 28번 요거 두 개씩은 꼭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27번은 한 번 저렇게 딱 내서 아주 골탕 먹었고요. 한 번도 안 나와. 저런 것들은 아예 뭐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26번 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처해지는 경우가 아닌 거래요. 아닌 거래요. 그 1학년 아니면 3학년을 찾으라고 하는구나 입니다. 정서를 이렇게 써놓으면 금방 나올 것 같더게입니다. 나 먼저 사무소가 보이네. 둘 이상의 중개 사무소의 소오속 정말 소등은 딱 걸리면 절대적에다가 그 소등이 나란히 사무소 세 글자에도 나란히 들어간다는 겁니다. 두 개 이상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거 아닌 거니까 맞네요. 게임입니다. 아닌 거 찾으래요? 3학년 찾으래요? 게임입니다.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 아까 양도 유사하게 사무소 양도 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등록증이 됐건 자격증이 됐건 양도 그렇죠? 여기도 1학년만 맞아요. 게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 번째 볼까요? 사무소가 또 보이네. 이중으로 정말 소등은 딱 걸리면 저기 1번, 4번 나란히 소등이네.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했을 때 몇 학년 맞대요? 1학년. 맞잖아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없다. 무 나왔네. 무.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가 무잖아요. 무 등록으로 중개업을 하신 분. 얼마래요? 무거운 거. 3학년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입니다. 정답 몇 번? 4번. 그러니까 이거 정리만 되면 그냥 정말 발가락으로 높습니다. 답 그냥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저거 이름 써봐라. 상호 써봐라. 저렇게 치사하게. 이게 양도되어 여기입니다. 성명만 난 거 보니까 자격증이요. 지금 2번에 앞에 있는 문장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업무를 하게 했을 때 이게 양도되어라는 겁니다. 뭐? 자격증. 자격증 양도되어. 무거운 거에 무 나왔어요. 4번이 바로 무 등록으로 중개업하시면 3학년 무거운 거에 무입니다. 정답 몇 번? 4번. 그렇게 어렵지 않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7페이지에서 28번을 보실까요? 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그러면 상대적을 찾으라는 소리구나입니다. 아니면 정량 쫙 써놓고 정량 아닌 거 찾아봐야 됩니다.
옆집에 6421도 같이 써놓으면 넣고 보기 편하대요. 주셔야 됩니다. 근데 아닌 거 찾으세요. 먼저 첫 번째 볼까요? 정량할 때 정 나왔네.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아. 어디 오갈 데 없으니까 서서 내 사무소 와갖고 근무 시켜. 내가 하거나 소속한테 학위하거나 소속 공인사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교업을 하게 했을 때 정지목은 사람한테 중교업하게 했을 때 등록주소 절대적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게 첫 번째 정량이라는 겁니다. 정지 기간 중에 중교업 그리고 정지처벌 받은 소속한테 중교업을 하게 했을 때 요건 들어가요. 아닌 걸 찾으려 했으니까 기업번 들어가면 답이 아니네. 1번 그리고 2번 벌써 4번은 벌써 답이 아니네. 답은 벌써 3번하고 5번이네. 뭐 이런 거 모르겠으면 조금만 더 참아봐. 그러면 어느 정도 답은 알아. 그입니다. 다음 니은 번 아까 거금 공수할 때 그거 나왔네. 거리계약서 거지. 그입니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웬만하면 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5세 니가 되고 막입니다. 정량들에 있었나 없었나 없어. 그입니다. 거금 공수할 때 거가 거기요. 그입니다. 거리계약서에다가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했을 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입니다. 자, 여기도 괜히 봤네. 3번, 5번 보세요. 둘 다 니은 게입니다. 니은 갖고는 답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급번만 한번 보게 되면 답이 나올 수 있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지급번 볼까요? 결사 나오네, 4. 개인인 개업 공인주사가 뭐 사망했을 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요, 안 해요? 해요. 청문해요, 못해요? 못해요. 청문 안 하고 바로 취소합니다. 결사. 결사 소문을 내가 사망을 맞잖아요. 지급번 들어가면 안 돼. 벌써 5번은 틀렸다 하겠습니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거 찾으래요. 이거 맞아. 기업번하고 지급번은 맞아. 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매매 알면 초과판다. 금쟁이 풀어놨잖아요. 저거 자꾸 그래요. 어느 금쟁이가 나올지 몰라요. 뭐 1번 그냥 딱 간만 보면 1번 미운번 하여튼 3학년 될까 1학년 될까 금쟁이는 등록취소를 반드시 해야 되냐고. 거금 공소는 금쟁이 등록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하니까 봐줄게. 먼저 증여의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이제 요즘 이제 보수라고 있고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매매하면 초과판다. 금쟁이 등록 취소 어때요? 하여야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거 맞네요. 여기입니다. 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상대적인가 맞아. 자, 1번 들어가야 돼. 그리고 민법 볼까요? 탈세 또 이것도 금쟁이. 차익이 없어도 금쟁이라는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을 때에도 금쟁이 들어갑니다. 나란히 니을번 미음번은 절대적 아니입니다. 절대적 아닌 걸 찾으래요. 니은 그리고 니을 그리고 미음 답은 몇 번이래요? 3번. 3번이었다는 겁니다. 그나마 시험 문제 중에 상당히 좀 까다롭게 나왔다는 겁니다. 다른 문제는 쉽게 나왔어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개보수가 나왔습니다. 중개보수. 중개보수도 이제 30번 저런 건 상당히 좀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30번. 근데 중개보수도 여기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내용 하나. 그리고 계산 문제 하나.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바로 중개보수 20번. 바로 앞장에 5페이지 보게 되면 20번. 저 끝에 보시면 중개보수 요놈이 하나가 나와요.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주택하고 이제 주택 외인데 주택은 사무소가 기준 출제 제일 많이 되는 게 바로 저겁니다. 사무소 시도니 아니면 중개사무소의 시도니 물건은 서울에 있고 중개사무소는 세종시에 있으면 어느 시도의 조례로 가야 된대요. 여기입니다. 먼저 매매하고 교환은 소유권 이전 되니까 좀 커. 소유권 있으니까 돈이 좀 있어. 있으니까 많이 받아. 그래서 0.9입니다. 그리고 시도의 조례야 박스 보면 꼼짝 못하게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등 그리고 요건 아예 중개보수 요율 알려주고 금액 주니까 절대로 암기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옆에 볼까요? 근데 여기는 중개 대상 물이 맞대요. 물건 따라간대요. 사무소 따라간대요. 시도 조례는 중개 대상 물이 아니라 중개 사무소 정말 분사무소까지 뭐라고요? 분사무소도 분사무소의 조례 시도 조례라는 겁니다. 여기 뭐 따라간다? 물건 안 따라간다는 겁니다. 중개 부동산 거래 신고나 물건 따라가 근데 여기는 안 따라간다는 겁니다. 어디라고요? 중개사무소. 정말 중개보수만큼은 사무소 따라간다는 겁니다. 서울물건 거래도 세종시, 대전물건 거래도 세종시 그렇게 따라간다는 겁니다. 저기 광주, 아예 전라도, 제주도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사무소라는 겁니다. 한 개면 간단하잖아요. 막 물건마다 다르면 얼마나 그것도 벽에다가 17개 액자를 마련해서 붙여야 됩니다. 한 줄도 부족할 거요. 아주 밖으로도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무당집도 아니고 그러면서 봤잖아요. 중개사무소. 사무소만 하나 편하잖아. 지역 묻지 않으니까 편하잖아. 교도소 안 가게 숨겼잖아. 그게입니다.
다음 주택 위에 볼까요? 근데 주택 위에는 임대차까지도 뭐밖에 없다고 0.9 그리고 협의 알아서 받기 그리고 받고 싶은 거 게시해라 라고 해서 0.9 그냥 우리 무조건 그냥 주택 위에는 0.9라고 아예 요일표에다 써놓으세요. 그래야 저것들이 아예 우리한테 뭐라고 안 따진다는 겁니다. 여기는 박스 없어. 그게 시도조례가 아니다. 그리고 복수용도 아마 올해는 계산해보라고 나올 겁니다. 자, 복수용도 여기서 이제 아래쪽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나오겠죠입니다. 복수용도는 문제도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자, 먼저 주택 부분이 2분의 이상이었을 때 50평, 50평 아니면 주택이 60평, 상가가 40평 한쪽으로 몬다는 겁니다. 편하게. 그래서 뭐 그렇죠? 주택이 뭐 꼼짝 말어 시도조례니까 박스를 줄 거라는 겁니다. 금액 얼마, 요율 얼마 계산 문제 아예 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주택 부분이 2분의 미만이라고 상가가 더 많이 차지해. 상가가 60평, 주택은 40평. 그럼 다 전체가 상가요. 임대차도 필요 없어. 0.9% 내에서 협의로 알아서 여기다 시도조례 각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어느 경우나 각각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각각 계산하면 시간이 좀 아주 오래 걸려집니다. 복잡해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모는구나.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근데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래요. 아니 85제곱미터 이하래요. 뭐래요? 면적 엄청 커요. 얼마라고요? 85. 85가 맞습니다. 적어도 상가를 좀 주거용 오피스텔은 60 정도 줬으면 좋을 건데 여기는 85제곱미터입니다. 주셨습니다. 60 그러면 이제 네, 여긴 용나무니까 그렇습니다. 18평격입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물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부엌 그리고 화장실, 욕실 세 개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보니까 화장실이 없네. 가보니까 부엌이 없네. 그런 것들은 0.9 바로 때려도 괜찮다는 겁니다. 저 세 개는 있어야 돼요. 그입니다. 정말 주거용이나 다름없다. 그러면 매매 교환은 0.5가 맞대요. 0.4가 맞대요. 계산해보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0.5. 0.9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초과보수로 교도소 가요. 그입니다. 매매 교환은 그래도 약간 크다고 0.5. 그러니까 0.9에 딱 중간 정도입니다. 0.45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입니다. 0.5 그입니다. 근데 임대차는 정말 정확하게 반토막이요. 아까 0.8이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얼마래요? 0.4. 0.4 그입니다. 0.4를 적용하라. 금액 묻지 말고 무조건. 하다 여기는 1억이면 0.3은 40만원이요. 매매 같으면 1억이면 0.5요. 50만원이요. 죄시됩니다. 그 다음 이제 분양권은 작년도 무장이도 나왔었고요. 자, 분양권 전매는 여기는 총 분양대금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간에 판 거니까입니다. 그러면 거래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계약금 중도금까지만 받고 프리미엄 받고 넘기면 3억인데 계약금 3천 중도금 1억 프리미엄 2천 그러면 그까지만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주의 보실까요? 총 분양금액으로 계산하다 보면 총 맞는다기입니다. 얼마 일확률반으로 교도소 가요기입니다. 총 분양대금 X 자꾸 저렇게 시험 문제를 내려고 하는데 X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총 분양대금 전면대 어떻게 총 분양대금 나와 이 정도 기원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문제 여기 상당히 좀 괜찮았었고요. 그 다음 이제 30번 그래서 30번인데 동일 동일이면 매매만 정말 매매만입니다. 불쌍하잖아. 지 집을 팔고 그 집을 못 떠나고 지 집에서 달리 눌러 앉아서 사내기입니다. 얼마나 불쌍해. 자, 불쌍을 절에 있는 게 아니라 요 동일 세 번의 불쌍이 나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한번 30번을 가요. 개업 공인주사가 Y의 YC의 바로 소재 X주택에 관하여 별로 의미 없는 소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X주택에 관하여 동일 동일 당사자 사이에 동일 세 번도 가로에다가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사이에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한 동일한 기회는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기회에 중개할 기회 동일 세 번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일방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쌍방 곱하면 안 되겠네 곱하기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은 얼마네요?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보셔야 할게요. 자, 먼저 자, 첫 번째 보정 갑이 매도인이고 근데 갑이 매도하면서 임차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을 매매계약도 갑을이고 임대차 계약도 보고 갑을이고 자 그러니까 두 번 계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주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1번을 볼까요. 매도인 누구고요. 매도인이 바로 갑이고 매수인이 을입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보면 매매 금액이 얼마고요. 1억 8천 1억 8천이라고 나왔습니다. 남제 여기 이제 세 번째가 보니 임대 보증금 얼마고요? 자, 2천만 원에 그리고 자, 월세가 얼마? 여기 이제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 임대 계약 얼마입니까? 자, 임대차는 계산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다. 없다입니다.
답이 아마 좀 틀렸을 것 같기도 하니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알아보시면 이제 자 왁스 YC 바로 주택 임대차나 자 그리고 이제 주택 매매하고 임대차 중개보수 기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매 금액 매도 금액이 얼마고요? 5천만 원 이상에 저 1억 8천에 딱 들어가게 해놨잖아요. 2억 미만 요율 얼마다? 0.5%다. 그리고 얼마? 한도액은 80만 원이라 합니다. 아마 80만 원 넘어갈 거예요. 1억 6천만 대도 82,9만 개입니다. 그 다음에 자 임대차는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계산할 필요가 그렇죠. 여기는 없다 없다. 동일한 당사자니까 매매만 개입니다. 매매만이라고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자 먼저 매매만이죠. 그럼 얼마만? 그렇죠. 1억 8천만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는 계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자, 옆에가 이제 횟수를 붙어갖고 좀 잘못되어 있네요. 자, 그럼, 자, 임대차, 여기 이제 보증금 2,000, 이거 계산할 거 없죠? 2,000. 자, 2,000에다가. 그리고, 자, 월세 20만원. 요건 계산해요? 안 해요? 왜냐, 매매만. 요것도 이제 계산하게 되면 답이 나올 건데, 그거는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또 매매만. 요것만 계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율 0.5% 주고 있다. 자, 그럼 이제 1억 8천이니까 숫자하고 동그라미 해갖고 몇 개? 9개. 이렇게 9개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얼마로 곱한다고요? 0.5%. 차라리 좀 1000분의 5가 더 편합니다. 3개 떼버리고 저기 저 18개 만원 나올 겁니다. 그리고 1000분의 5인데. 자, 이렇게 뭐 줄어, 저렇게 줄어왔는데, 자, 먼저 퍼센트하고 0.2개 떼고, 그리고 0.1 더 떼버리고, 더 떼버리면, 그니까 요 3개 떼버리고, 요거 떼버립시다. 그럼 5만 나와요? 5만 나와요. 그 소리가 그 소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 나올 거고요. 그러면 5를 곱해보세요. 그럼 산수. 저 58에 40이니까 4 올라갔고, 5. 그니까 얼마? 90. 벌써 90만원 고르는 순간 저기 교도소가 계십니다. 요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아주 그냥 또 여기도 90만원 보인다고 아주 좋아갖고 그냥 90만원 얼마인가? 저기 2번. 답 2번 고르신 분 교도소 가 계신다는 겁니다. 그냥 얼마라고요? 1학년 6반. 한도 있잖아, 한도에. 한도가 얼마래요? 80. 정말 2억 가까워지면 100만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80만원이 바로 뭐라고요? 이거 한도에. 한도액을 왜 안 보세요? 산출액이 한도액을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한도를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중개 보세요? 80.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괜히 그냥 요거 90만원 고르게 하려고 그입니다. 가서 나와서 왜 그렇게 또 쉬웠을까? 함정이 있었을 건데 그것도 모르고 덥석 물었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요걸 또 막 70을 곱하고 막 1400 나오고 3400 나오고 그리고 17만원 나오고 아주 난리 났네. 근데 97만원 또 고르신 분도 교도소 가 계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얼마만이라고요? 그냥 80만원. 80만원 정답입니다. 답은 몇 번? 1번. 1번. 자, 옆에가 답이 있네요. 자, 여기도 괜히 틀린 줄 아네. 옆에 바로 30번, 바로 1번. 요놈이 답이었다는 겁니다. 요런 문제가 계속 나오면서 한 번은 동일 나왔고, 한 번은 동일 아닌 것도 나왔고, 여러 가지로 나왔다는 겁니다. 오른쪽만 뭐 나올지 몰라요. 다 나왔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확인 설명이 아주 그냥 33번 주택임대차 너무 쉬워갖고요. 제가 그냥 몇 개월 이런 것도 아주 쉬웠습니다. 저것도 쉬운 문제가 나오긴 나왔었다는 겁니다. 우리 법령에서 이런 거 아주 쉬웠고요. 근데 34번 확인 설명은 아주 괜찮아. 자, 몇 개만 이제 더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설명도 뭐 하여튼 무조건 중요하니까요. 쉬운 문제가 나올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확인 설명 정리가 돼 있는데 15번 꼭 정리해놓으시가요. 얘는 그냥 무조건 저기 실무 가면 또 다 기본에 뭐 세부에 뭐 그것도 나옵니다. 먼저 확인 설명 보실까요? 중개 의뢰 받아서 그리고 거래가 완성되기 전이래요? 후래요? 전 그리고 후 X 한번 꼭 써놓으시가요. 전이다 후다? 후 아니라 얼마 오자마자 전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거래가 완성되기 중개가 완성되기 언제라고 전으로 후 그럼 X라는 겁니다. 후가 아니라 전. 전이 맞아. 후는 X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만 설명하는데 추드, 쌍방. 그리고 거래 당사자. 그러면 X. 그럼 이제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대장, 등기상 증명서 등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야 된답니다. 언제? 그리고 누구한테? 어떻게? 꼭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 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확인 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돼서 뭐를 작성한다고? 완전히 다 끝나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를 거래계약서에다가 기재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교부일자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요? 쌍방에게. 그러니까 요 거래 당사자가 옆집에 확인 설명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매도인 보고 당신 먹으니 소재지 왜 설명한대요? 그리고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주실 건데 몇 년 동안 보존한대요? 5년. 그럼 큰일 난다는 겁니다. 몇 년? 3년. 돈.
돈 있는 저 아래쪽에 거리기아스가 이거 나중에 볼 거예요. 자, 거리기아스도 앞쪽에 있었는데 그건 씌워서 다음 주 정도에 다 풀어볼 겁니다. 여기는 3년. 그리고 거기 이제 수도권 터벽 거기 나왔네요. 수도 등의 상태 오늘 써봤고요. 도로 등의 입지조건 권리관계입니다. 턱 공법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벽 벽면하고 도배 상태 그리고 그거 네가 보면 얼마라고 생각하니? 거래 예정 금액 등 중개 보수하고 실배 금액 그리고 세법 취득 관련된 조세입니다. 1. 하루 내내 앉아갖고 1조랑 파할 거냐고 1조 등의 환경 조건 가장 뭐 기본이 된다는 기본적인 사항 여기 바로 이제 확인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확인 설명서는 또 나올 건데 저 뒤에 이제 있고요. 먼저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거기 이제 뒤에는 이제 조금 더 써놨고요. 그다음에 관리하는데 거치 안에 비거치 하면서 기본의 8개 기본이 아닌 거 찾아봐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 권리 대상 물건의 표시 안에 내진 그 설계 여부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아마 오래 또 물어볼 거입니다. 그리고 실제 벽면 환경 그리고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소방에 감지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주택만 아마 올해도 또 물어볼 거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물어봤어. 바뀌자마자 물어봤다는 겁니다. 저기 중개보수만 외롭게 고상하게 계시네 부가가치세도 받아 주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래 보실까요? 그리고 자 의무가 우리 개업 공유사 가로해놓은 것은 소속은 의무는 없는데 해도 괜찮다 요 소리입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 중개 행위를 하면은 그냥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중개 행위를 했던 소속 있으면 함께 서명 및 하여 우리 여기다 이제 서명 또는 글로 해놔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제재 보실까요? 정말 개업 공유사는 뭐라고요? 500만 원이나 과태료입니다. 우리 교재도 한번 써봤었죠. 소속은 자격 정지. 우리 교재 안 나와서 써보시자고 했었고요. 저거 시도지사가 때리니까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내린다. 그거 아주 내보려고 바라글 한대요. 아니요. 개업은 등록관청이 때리는 거 맞는데 저 소속은 자격증 시도지사가 줬구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옆에 볼까요? 그리고 하여튼 확인서면서 둘이 정지 먹고 쫓겨나. 그죠? 개업은 업무정지. 그리고 소속은 뭐라고요? 자격정지. 개인 또 소속한테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를 얘기를 하면은 소속이 어쩌라고요? 그럴 겁니다. 사장님이 아예 계약서 차 트렁크에다 갖고 다니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이름 쓰고 도장과 밥상 다 차려놓으면 사장님이 다 차려놓으면 거기는 서명비 날인입니다. 그리고 저기 별표 거의 내본 적이 없는데 별표 3개월입니다. 3개월. 그 3개월만 동그라미 놓을까요? 3개월. 6개월은 아니어게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딱 3개월 정도로 적정해. 요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4번도 좀 괜찮았는데요. 한번 34번에 확인 설명 의무. 하여튼 무조건 나와요. 근데 좀 까탈스럽게 나왔어요. 옳은 거래요.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자, 먼저 소속 공인주사가 중개해서 작성한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다가 개업 공인주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한 경우는 근데 소속 공인주사는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아도 근데 소속이 중개를 했다는데요. 자, 소속 공인주사는 서명 및 날인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말이 된대 안 된대요? 함께는 뭐냐 게입니다. 둘이 나란히 손잡고 싸우지 말고 함께. 이거 너무 엉뚱한 소리 났습니다. 소속 저러다가 자극정지도 마저 저렇게 쫓겨나 정기 먹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 났습니다. 자, 중개에서 작성을 했으면 중개를 했으니까 중개행 했으면 함께 서명 날인해야지 왜 그래 게입니다. 1번은 너무 엉뚱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2번 볼까요?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나 그리고 진동에 관한 확인 설명금은 근데 없대요. 있다 없다? 있다. 아, 구조도 설명해야 됩니다. 이제 진동도 막 자,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겁니다. 내진 이런 거하고 이제 관련해서 지금은 이제 설명의 의무가 생겼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소음 진동도 다 있구만 게입니다. 주거용은 다 있어 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엉뚱한 소리입니다. 환경 조건에 진동이 있잖아 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비주거용, 우리 학원 같은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는 소음에 관한 환경 조건도, 정말 이거 치사하죠? 이런 것도 좀 어렵게 나왔네요. 소음에 관한 환경 조건도 오늘 제가 설명드렸네요. 비주거용에 환경 조건 있어, 없어입니다. 조건도 기재를 해야 된대요. 이거 정말 잘못 생각했으면 3번이 답인가 봐. 아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비주거용에는 환경 조건 있다, 없다? 없다. 비선호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아주 교묘했네요. 여기입니다. 3번 이것도 답이 아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그러니까 서서히 좀 세부적인 부분 이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입니다. 그 후에도 이렇게 심하게 안 내봤구만. 그입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근저당. 정말 자꾸 나옵니다. 자, 먼저 중개대상물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됐을 때 실제, 자, 피담보, 실제, 피담보 채권의 채무에까지 조사 확인해서 그럼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다. 없다, 맞죠? 실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래요? 채권, 최고액만. 채권, 최고액만. 이것도 많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제 피담보 채무액을 설명해야 된다. 틀렸다고 자꾸 나오더니 요거 이제 바꾸어서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채권, 최고액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최고액만 설명을 해야지. 왜냐면 얘는 공부조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돈 있으면 갚아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돈 필요하면 빌려 쓰고 이러니까 얘는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제기 가가지고 거기서 확정되니까 군주당 성격 배웠잖아요. 입니다. 설명할 의무 좀 없다는 겁니다. 없다가 맞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5번에 이제 토지에 관한 중개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등기된 토지 임차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대요. 이거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기재해야 된다. 왜 임차권 기재를 안 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입니다. 5번도 너무 엉뚱한 속거입니다. 답은 4번. 3번도 정말 많이 헷갈린다. 그리고 2번도 번지수 잘못 찾아가면 좀 어렵다. 그래서 2번, 3번 이런 게 좀 어려웠습니다. 5번은 좀 쉬워 보이고 답은 4번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쪽에 있는 그 묘지 뒤에 또 잘 나오고요. 그리고 묘지 문제 자세히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이 포상금하고 뒤에 있는 바로 이제 40번 요 정도만 풀어보면 오늘 끝낼 것 같고요. 근데 이 포상금도 꼭 한 번 정도는 포상금 이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근데 작년도에 분명히 섭섭하게 냈으니까는 올해는 포상금 요 문제가 반드시 또 나올 겁니다. 그럼 뒤에 계속 나오니까 그때 한번 더 볼 겁니다. 먼저 포상금은 6페이지. 6페이지 딱 중간에 보시면 포상금. 작년도 시험 문제가 유사한 명칭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만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박스 문제 계산 문제가 나올 건데 올해 나와요. 여기입니다. 꼭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자세히 냈었습니다. 자, 먼저 자, 포상금 누구를 신고해라. 딱 세 사람입니다. 아무나 신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검증이 아니요. 유중소속이나 2개 이상의 사무소도 아니요. 여기입니다. 무거움을 양도해라.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무등록 3학년 3반에 있었던 무등록 그 사람을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을 거짓은 알기 좀 어려운 대개입니다. 자, 여기서는 두 사람. 그리고 양도되어. 그 양도되어는 자격증 등록증계입니다. 양도되어 있을 때 요 셋을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포상금이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뒤에는 이제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되고 등록관청에 신고해도 되고 신고는 두 군데 되고입니다. 거기 틀렸다는 게 아니라 두 군데 나란히 동그라미 놓을까요? 수사기관도 되고 신고는 등록관청도 되고 심하게는 안 물어봤다는 겁니다. 근데 좀 이따 포상금 지급할 때는 거기는 두 군데가 아닐지 몰라 주셔야 됩니다. 정말 여기 무거움은 양도해라. 무거움은 양도해라. 그게 포상금이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지급 보실까요? 포상금 얼마 나온대요? 이제 좀 이따 계산해 볼까? 50만 원. 그리고 보존은 전액을 보존한다.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왔다는 겁니다. 전부 아니요. 얼마라고요? 100분의 50. 딱 반이구만. 25만 원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100분의 50이 바로 25만 원이요. 이 내에서 국고로 국가도 돈이 없다고 꼬리를 팍 내린대요. 보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공소 제기만 해도 그리고 기소 유예. 잠시 보류 시켰다는 겁니다. 기소 유예. 결정했을 때 뭐가 나온다고요? 포상금이 나와. 근데 얼마 만에 나온대요? 한 군데. 그리고 1개월 빠르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 한 군데는 누가 포상금 준대요? 수사기관에서 포상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수사하는데 바쁠 죽겠는데 뭔 포상금 준대요? 하여튼 경찰서 가갖고, 검찰청 가갖고 돈 주세요. 그럼 옥상으로 바로 끌려갑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누구? 등록관청 세종시장님이 돈 많으게입니다. 맨날 주차 단속해갖고, 일요일도 단속해갖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등록관청에서나 받아라기입니다. 경찰서 외원이기입니다. 뭐 사고 치는 것 같아갖고 나도 껄끄러워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주의 보시가 정말 주의 잘 봐야 됩니다. 불기소 이제 여기 계산할 때 여기 나온다는 겁니다. 불기소 소재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등록 아닌가 봐. 아주 너 큰일 났다기입니다. 무혐의 혐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럼 공소제기 하겠냐고 포상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근데 요놈을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 포상금 나왔나와 나와. 이거 안 나온다고 계산하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갔잖아요. 공소제기 해가지고 유죄무죄는 안 따져요. 하여튼 무조건 가면은 받아. 그리고 1개월 만에 이미 받아갖고 뱃속에서 다 소화가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끄집어내나 하겠습니다. 무죄 이런 것들은 포상금 조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냈었다 군둥 두 명이 나란히 손잡고 근데 건당 50만원이니까 싸우지 말아라 25만원 줄 거예요. 좀 더 계산해 보라고 나올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는 준둥이 맞대요. 최초가 맞대요. 준둥이 맞습니다. 준둥. 그리고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뭐 한다고요? 합의된 방법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고주하셔야 됩니다. 근데 합의된 방법이 있어도 쪼개주겠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합의된 방법, 그걸로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합의된 방법이 있어도 균둥이다. 세종시담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먹습니까? 그죠? 순둥이라고 씁니다.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주셔야 됩니다. 거기서 뭐 주의가 주의고요. 균둥 아니요. 그때는 합의된 방법이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최초 보실까요? 지금 9시 되자마자 세종시 문 열자마자 아주 슬라이딩하고 번호표 1번 뽑았습니다. 접수 그입니다. 두 건 이상이 신고 고발이 접수가 됐을 때 얘는 어떻게 준다고요? 균등한 게 쪼개줄까요? 1번 타자가 폭이나 좋아하겠다. 최초로 신고한 사람한테 몰아줄까요? 뭐래요? 최초로 신고한 사람. 뒤쪽이 맞습니다. 요놈 제일 많이 냈다는 겁니다. 문장으로 나오면 주셔야 됩니다. 아, 그럼 이제 37번 한번 계산 문제 보실까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얼마요? 최대 금액은 얼마요? 요런 문제가 계속 나올 거라는 겁니다. 내용만 약간 달라요.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갑은 여기 이제 중개사무소를 부정, 아까 부정한 방법, 거짓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여기서 우리 사유는 계속 다 들어갔습니다. 개설 등록했던 A와 B를 각각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좀 어설프게 냈어요입니다. 먼저 포상금 대상에 들어갔어. 그런데 조건 충족했는지는 좀 이따가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볼까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았고요. 중개업을 하고 있는 C를 갑하고리 공동으로 갑하고리 뭐 어떻게 돼요? 공동으로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공동으로 신고를 했었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갑이 A하고 B를 나란히 신고했다는 겁니다. 조건 충족했는지 봐. 하여튼 포상금 지급 대상에 들어갔어요. 대상에 들어간 것만 다 나옵니다. 네, 여기는 C입니다. C는 누가고요? 갑하고 우리 공동으로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갑하고 을하고 아빠하고 을에 이제 이렇게 공동으로 신고했다는 겁니다. 포상금 나오면 각각 한 건당 50이니까 얼마씩 줄 거예요? 그입니다. 이제 그런 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거 다 물어봐요. 저목저목 다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 을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한 누구를? D를. D도 포상금 나오겠네. 근데 신고를 한 이후에 갑도 그렇다고 또 갑을 나란히 쪼개주냐 그입니다. 신고한 이후에 번호표 2번이 갑이네. D를 신고했다. 포상금 누구만 받는데요? 얼마인 게입니다. 최초 게입니다. 자, 그러면 D 게입니다. D. 근데 우리 먼저 신고를 하고 나서 번호표 예 9시 10시입니다. 왜 늦게 일어났어 게입니다. 바로 갑이 먼저 두 번째 번호표 2번 너는 없어 게입니다. 그죠? 얼마만 밖에 생겼네 거기입니다. 거기까지 지금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볼까요? 2가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이것도 포상금 나와. 개설 등록한 사실이 등록관청이 여기서 발각된 근데 발각된 이후 발각된 이후는 포상금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이미 시장님이 덮쳤대입니다. 갑하고 을을 이를 공동으로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아예 그냥 이는 아예 그냥 눈길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늦었어입니다. 세종시장님이 이미 덮쳤다는 겁니다. 여기는 안 나와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조건 그러니까 그 후에 문제에서는 조건까지 다 써갖고 좀 말끔하게 나왔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이랬대요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을 볼까요? A와 그리고 E는 그냥 필요도 없고 근데 A는 공소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포상금 나와있나요? 나와요. 소제기 혜택입니다. 요거 나오게 생겼네. 그럼 얼마? 50만원 나오게 생겼네. 정말 갑이 좋았어. 50만원. 우리 시험 끝나고 나 아르바이트 할 건데 우리도 50만원씩 받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또 B를 보실까요? C가 먼저 나왔네. 근데 C와 그리고 D. C와 D는 기소유예. 기소유예 포상금 나왔나요? 나와요. 그래서 C도 나오고 다음에 D도 나오고 자 그러면 나오긴 나올 건데 공동으로 신고했다는 겁니다. 그거 얼마씩 그래요? 50 아니라는 겁니다. 한 건당 50이니까 얼마? 25만원. 요거 또 나오니까 다음번에 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을도 얼마래요? 이제 머리끄댕 잡으니까 둘이 싸우니까 25만원 해갖고 50만원 한 건당 50이니까 라고 나올 거라는 겁니다. 남제 마지막에 B 나왔네요. B 저기 이제 B입니다. B 근데 B는 무혐의 혐의가 아예 없대요.
요거 무거운 거 아니래요. 무거운 거 양도가 아니래요. 무혐의면 포상금이 나오고서 안 나오고서 혐의가 아예 없대. 공소제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요거 꽝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갑은 얼마 받고 75만원 받았고, 입니다. 갑은, 입니다. 자, 그럼, 오늘 얼마 받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울도 여기 받았네, 여기입니다. 울도 여기 한 건당 얼마? 50, 입니다. 50만원. 그리고, 여기도 얼마라고요? 여기도, 여기인데, 여기 25만원. 그럼 얼마입니까? 나란히, 그죠? 울도 75만원. 왜 또 금액이 또 갔니? 해갖고 또 여기도 고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시간 또 빼앗아 왔습니다. 둘 다 나란히 75만원 맞았다는 겁니다. 주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좀 나왔을 때 답은 1번이었다는 겁니다. 그거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40번 마지막은 바로 그래도 이제 조금 더 괜찮았습니다. 요거 이제 너무 많으니까요. 거기 이제 허가는 나중에 볼 건데 중간에 보시면 여기도 저 부동산 걸으신 거 여기 정말 제가 자세하게 해놨고요. 요거 시험 문제 어차피 다섯 개나 나옵니다. 근데 여기 제일 적은 거 시간 이제 안 걸립니다. 자 먼저 자 7페이지에 딱 중간에 보시면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이건 아주 쉬워요. 근데 부동산 거리신 거 두 개 나올 건데 뒤에 또 내용이 또 나와. 그리고 허가는 엄청나게 내용 많아. 그래도 하나요. 아주 환장할 겁니다. 근데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아주 쉽게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못 맞추면 안 돼.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딱 중간에 요 외국인 부동산 취득만 볼 겁니다. 저 그 문제가 바로 거기입니다. 항상 요거 한 문제가 따로 나와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먼저 계약을 신고해라. 외국인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근데 얼마만이래요? 60일. 근데 금액이 우리 보통 이제 500만 원이야 과태료인데 부동산 거래신 거야. 근데 외국인 얼마래요? 봐줘요. 얼마래요? 300. 거기 300만 원입니다. 근데 벌금이라고 내본 적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래? 뭐래요? 과태료. 게을러갖고 60일 넉넉하게 졸전하게입니다. 잔금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 그래도 안 되고 외국인 주소지 그래도 안 되고 이제 뭐 물건 소재지 여기 물건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그다음에 계약 외 제일 많이 냈다는 겁니다. 상소 그리고 경매 여기다 60일 그럴 거예요. 판결 또 이전이라고 그러려 되나 합병 그다음에 환매권 행사 이런 것들 뭐라고요? 계약 외 계약 아니잖아요. 얼마래요? 6월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처음에는 외국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2분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사원이 많이 들어와서 임원이 많이 들어와서 자본금이 많이 들어와서 의결권이 외국인이 많이 차지해서 얼마라고요? 얘도 6월. 근데 금액이 얼마래요? 100. 여기는 100만 원이 과태료입니다. 그다음에 군사문화 환경에서는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아주 쌍욕을 얻어먹고 교도소 갈 거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군사기지 저것도 자꾸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오네요. 다음 중에서 허가 받을지요 찾아봐. 이런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지정문화재 또 문화재 이쁜 걸 알아갖고 외국인이 와갖고 꽂혀갖고 저걸 계속 사겠다게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환경 산에 한번 올라가더니 또 저걸 사겠다고 막 야생 생물이니까 노루가 막 뛰어다니니까 저걸 사겠다고 아주 발악을 하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문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환경입니다. 근데 환경에는 환경이 안 나와 하기입니다. 생태 경관 보존지역 그리고 야생 생물 특별 보호구역이라고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효다 아니라는 무효. 그리고 허가에다가 7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열흘도 아니요. 14일도 애매합니다. 아닙니다. 보름 15일 이내에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허가 불허가 떨어질 거예요. 저거 다 내봤어. 그리고 2년에 얼마라고요? 2000. 괜히 또 허가의 공시가 30% 생각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쌍욕을 날려게 됩니다. 외국인한테 욕하면 알아들을 거야. 아니면 욕해도 못 알아들 거지. 하여튼 요 생각은 둘 중에서 하나일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이제 40번 마지막 문제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바로 취득을 설명한 내용 딱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까다롭게 나왔다고요. 저렇게 심하게 안 냈구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옳은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먼저 첫 번째 볼까요? 자연환경 보전법상 그리고 생태경관 보전지역 내 생태경관 나왔잖아요. 보전지역 내 그리고 토지관에서는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취득했던 체결했던 부동산 취득계약은 효력이 없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군사문화 환경에서 이제 저거 다른 거 나오겠다. 지정문화재, 그 다음에 군사기지 나오겠다. 정말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무효다. 맞았네.
첫 번째 기억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1번, 2번 중에서 답인가 봐. 벌써 정말 1번, 2번 중에서 답인가 봐. 근데 니은번 하나 보든지 지급번 하나 보든지 그러면 정답 나오겠네. 니은번을 볼 필요도 없네. 주셔야 됩니다. 먼저 니은번 볼까요? 경매로 아주 단골 문제 나왔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저 경매가 계약이니 계약 외니계입니다. 꼭 나온다는 겁니다. 상속도 나오겠다, 판결도 나오겠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6개월 만에가 뭐 더 터지겠네요.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자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 맞았대요? 틀렸대요? 틀렸네요. 계입니다. 얼마래요? 6월. 벌써 답 나왔네. 계입니다. 몇 번 답이래? 1번은 아니다. 계입니다. 니은번 안 맞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 볼까요? 요걸 그럼 300이라고 해야 되나 500이라고 해야 되나 상속으로부터 취득했을 때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아까 상속이 있었고요. 거짓으로 신고를 하면 100만원 맞잖아요. 100만원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맞았잖아요. 정말 확실하게 2번 답이 맞네 라고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1번 볼까요? 그리고 요 문제가 지금 계속 제가 이제 문제 좀 수정하면서 계속 나왔어요. 이제 요거 보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부동산 취득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 신고 했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그런데도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또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취득 신고를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또 신고를 해야 된대요. 신고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게 되면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설명 여기는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로 다 의제돼요.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해야 된다. X. 요즘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나왔어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기억번하고 디귿번.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왜 없잖아요. 1번도 없고 2번도 없고 그리고 저기 4번하고 5번은 이미 틀렸고 됩니다. 눈길도 주지 말아 주셔야 됩니다. 답은 바로 2번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1회분만 좀 풀어봤는데 그리고 요 이제 정말 이제 나머지 것들 제가 다 풀어드긴 할 거니까 그리고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풀어볼 거니까 그리고 요것만 정말 아주 달달달 한번 해보세요. 정말 답이 안 나오면 내 머리가 이상한가 봐. 정말 이제 그 정도니까 정말 괜찮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계속 볼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